여러분들, 어제 오늘 최고의 인기 있었던 뉴스가 라인과 야후 재팬이 손잡았대요. IT 공룡이 탄생을 했대요. 한번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이 뉴스죠.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라인과 야후 재팬이 손잡았다라는 뉴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상단에 올렸죠. 이용자 1억 명의 IT 공룡이 탄생을 했대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인과 야후 재팬이 손잡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은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제가 뉴스 하나를 가져왔는데 1999년 5월 뉴스예요. 삼성 SDS가 사내벤처 두 개를 독립하기로 했대요. 1999년도죠. 뉴스를 읽어보면은 이 삼성 SDS라는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벤처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네이버와 디자인스톰을 각각 분리 독립을 시킨다고 1999년 5월 25일날 밝혔죠. 그래서 네이버도 사실은 삼성 SDS의 자회사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 SDS의 사내벤처 1호 자본금 5억 가지고 주식회사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초대 사장은 소사장인 이혜진 32살 씨로 결정이 됐대요. 1990년도에 이제 주식회사 네이버가 설립이 되는데 여러분 혹시 1999년도에 나온 한 게임이라고 아시나요? 오목도 두고 뭐 바둑도 두고 뭐 한쿠아로 이 낚시를 해서 월척도 잡고. 그래서 1999년도에 한 게임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000년도에 네이버가 이 한 게임을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임을 네이버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곳저곳 이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시장도 알아보다가 일본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2000년도에 한 게임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NHN 재팬이라고 회사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뉴스 하나를 볼게요. 그래서 NHN 재팬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많이 시도합니다. 이게 2001년도 기사인데 이제 미국과 일본을 뚫어라 총력전을 벌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 NHN, 뭐 야후 재팬에 이런저런 게임들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고스톱과 당구와 네모네모도 제공한대요. 고스톱의 세계화?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많이 시도하는데 이용률이 신통치가 않아요. 사실 유저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라는 서치 엔진도 일본에서 오픈을 했는데 그 서치 엔진은 요단강 건너버렸죠. 이렇게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로 가보면은 이때는 이제 막 스마트폰이라는 게 막 나오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 천천히 이제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이제 하루하루에 녹아들고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때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2010년 기사예요. 우리 삶을 바꿔놓은 스마트폰. 아이고 김원호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인 설명 중이라 좀 이따 또 감사하다고 할게요. 이게 2010년 기사인데 우리 삶을 바꿔놓은 스마트폰. 이때쯤 이제 아이폰이 이제 한 2007년도에 공개가 됐으니까 천천히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자리를 잡을 때죠. 그때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카카오톡이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친구들과 지인과의 대화가 잦아졌다. 뭐 간단한 인사말이나 기분들을 써놓을 수가 있대요. 헤어진 연인들이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이야, 카카오톡이 엄청난 어플리케이션이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이때쯤에는 뭐 문자나 그런 걸 보냈는데 돈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인터넷으로 막 문자를 보낸대요. 막 SMS가 무료래요.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야 이거 진짜 무료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이버는 딱 이걸 바라보죠. 야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1년 만에 1000만 명이 넘는 유저를 확보를 하는 거 보고 아 한 발 늦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2010년 기사인데 그래서 네이버도 어떻게 한번 구멍 우리가 들어갈 구멍이 있을까 살펴보다가 2011년도 어마어마한 일이 터집니다. 2011년도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느낌 오십니까?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이 터졌어요.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해서 15,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날 당시에 뭐 전화도 뭐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이 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때 막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사람들이 이제 나 안전하게 잘 있다 같은 내용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일본 대지진과 트위터라는 글인데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막 또 흔들리기 시작. 밖에는 뭐 화재 연기 같은 게 곳곳에서 모락모락.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이걸 트위터나 뭐
SNS로 이런 걸 공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해진 대표가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보자 이거 어디 보자 이거. 이때쯤은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인터넷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앱이 이제 가입자가 1,000만이 넘어갔는데 일본을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트위터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딱히 뭐 일본에 메신저라는 것도 아직 나오기 전이었던 거죠. 일본은 아직도 문자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딱 NHN 창업가 이해진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NHN 재팬한테 야 너네 메신저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하고 3개월 만에 라인 메신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HN이 라인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능을 넣습니다. 이모지, 다양한 이모티콘을 넣게 돼요. 뭐 이런 것들. 이거 딱 일본인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 귀엽다 카와이. 일본인들의 취향 저격을 제대로 한 거죠. 그걸 시작으로 이제 라인이 일본에 조금씩 퍼지게 되고 사용자 수는 월 8천만 명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1억 6,500만 명이래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1억 2천만 명 중에 8천만 명이 이 라인 앱을 쓰는 거예요. 뭐 거의 한국의 뭐 카카오톡 쓰듯이 일본인들은 라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라인이라는 메신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간단히 말해가지고 NHN이 만든 일본에서 점유율이 제일 높은 메신저라는 거죠. 이제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야후 재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야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죠? 한국에도 이 보시면은 1999년에만 해도 이 보시면은 이때는 뭐 다음, 뭐 신마니, 넷띠앙, 천리안, 하늘사랑 좀 들어본 적도 없네요. 뭐 이런 브라우저들이 한국에서 경쟁을 할 때 야후코리아는 한국에서 점유율이 80%가 넘게 차지하던 그런 인터넷 브라우저였어요. 여러분들도 야후 다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야후코리아가 이제 2013년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합니다.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 밀렸던 거죠. 근데 아직 일본에서는 당당하게 구글에 이은 두 번째로 점유율이 많은 서치 엔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야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후 재팬이 되게 특이한 게 이 야후의 최대 주주가 야후가 아닌 소프트뱅크예요.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인 거죠, 야후에. 이게 2018년 기사입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야후만큼은 이 소프트뱅크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서치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소프트뱅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처음에 소프트뱅크가 이 가전제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파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1980년도에 이 소프트뱅크 창업가 손정희,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손정희 회장이 1980년도에 이제 빌 게이츠를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윈도우 OS를 포함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전부 소프트뱅크가 이제 일본 내에 유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운 회사인 거죠. 맞아요. 소프트뱅크 야구팀도 있고 소프트뱅크라는 모바일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는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주요 투자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알리바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프트뱅크 중에 제일 유명한 일화가 알리바바. 중국의 IT 공룡 회사 아시죠? 알리바바를 200억을 넣고 지금은 59조로 불어났죠. 엄청난 투자였어요. 엄청 성공적인 투자였죠. 그래서 지금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의 34.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알리바바의 뭐 최대 주주 혹은 뭐 알리바바가 소프트웨어 자꾸 소프트웨어라 그러네. 알리바바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IT 기업들에 대해서 혹은 IT가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위 모바일 회사인 스프린트도 인수합니다. 여러분들 스프린트 아시나요?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이제 모바일 통신 사업자별 시장 점유율인데 1위가 이제 버라이존이랑 AT&T가 이제 1, 2위를 이제 투닥투닥 거리면서 있고 이제 3위가 T모바일, 4위가 스프린트인데 소프트뱅크는 이 스프린트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이제 AT&T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제가 AT&T를 왜 썼냐면은 그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뭐 지역마다 뭐 어디는 뭐가 잘 터진다, 어디는 뭐 버라이존이 잘 터진다, 어디는 뭐 AT&T가 잘 터진다 뭐 그런 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AT&T가 잘 터진다 라고 하는 썰이 있어서 저는 그냥 AT&T로 가입을 했었는데 그것 말고도 뭐 AT&T에서 뭐 패밀리 플랜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결합이 많아가지고 굳이 AT&T를 안 쓸 이유가 없었죠. 뭐 아무튼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이때 당시 뭐 3, 4위를 하던 스프린트도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고 근데 소프트뱅크가 이걸로 만족하겠습니까? 이 T모바일도 인수를 하려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나는 이 미국의 스프린트와 T모바일을 둘 다 사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랑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 점유율 보면은 뭐 비슷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자꾸 승낙을 안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9년 기사예요.
미 법무부에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전히 소프트뱅크의 이제 T모바일과 스프린트를 사가지고 인수합병하는 거는 여전히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불과 몇 달 전 기사니까요. 아직까진 뭐 조건부로 승낙을 해줬는데 뭐 또 모르죠. 뭐 주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다고 하는데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 가액은 30조. 합병이 마무리되면은 미국 이동통신 시장은 버라이즌 AT&T에 이어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가 합병된 회사의 3강 체제로 재편이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망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비전 펀드가 투자한 주요 투자처를 보시죠. 이게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의 주요 투자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회사 많이 나오죠? 우버도 투자를 해요. 우버 다들 아시죠? 자차로 이제 택시 역할을 하는 이제 공유 카 플랫폼이죠. 그리고 디디, 그랩. 그랩도 이제 동남아에서는 뭐 우버 역할을 하는 이것도 이제 공유 차 플랫폼이죠. 뭐 나우톡, 맵박스, 뭐 위워크 컴퍼니. 이건 뭐 논란의 위워크 컴퍼니죠. 오피스를 쉐어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오픈도어, 모듈러 주택이었나요? 모듈러 주택으로 유명한 그 카테라, ARM 홀딩스. 아, 강력한 한방이죠. ARM에도 투자를 했어요. ARM 홀딩스가 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의 프로세서를 구조를 설계를 해가지고 뭐 애플이나 삼성한테 이제 준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는 곳이죠. 거기도 투자를 했고요. 브레인 코퍼레이션, 뭐 임프로버블 월드.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회사도 하나 보이죠. 쿠팡도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를 했는데 이 적자 기업 쿠팡에 조 단위로 돈 밀어넣는 이유. 이 기사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쿠팡이 자꾸 적자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비전 펀드는 왜 이같이 막대한 손실을 지속하는 쿠팡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도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도 이제 4조 원대 투자를 했다가 뭐 지금은 뭐 전량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은 처음 뉴스로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라인과 야후 재팬이 손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용자 8천만 명을 보유한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이용자 5천만 명의 일본의 2위 검색 엔진 야후 재팬이 합쳐져가지고 약 1억 명을 기반으로 한 IT 공룡이 탄생을 했대요. 여기서는 뭐 라인과 야후 재팬이 경영 통합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서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어떻게 통합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동맹은 벌써부터 동맹이라고 하네요.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 회사를 만든대요. 네이버 50, 소프트뱅크가 50을 넣어가지고 합작 회사를 만들고 G홀딩스의 공동 최대 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이 G홀딩스라는 게 이 뉴스 기사엔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이 G홀딩스는 야후 재팬을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싹 보면은 이 G홀딩스의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지금 G홀딩스가 뭐 야후 재팬을 포함해가지고 야후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도 G홀딩스 밑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라인과 야후 재팬은 이 G홀딩스를 모기업으로 하는 거죠. G홀딩스 산하에 이제 라인과 야후를 두는 방식으로 재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뉴스가 나온 전후겠죠. 이 뉴스가 나온 전후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라인은 여기서 라인을 한번 쳐보시면은 야 라인 엄청 많네. 분명히 여기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가? 밸류 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긴 왜 나오지? 뭐 아무튼 이 뉴스가 나오기 전후로 10월 29일까지만 해도 37달러였던 게 50달러까지 단기 급등을 하게 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라인이죠. 한번 네이버의 주가를 볼게요. 네이버. 이야, 마이너스 4.48%? 네이버는 많이 내려갔네요. 이게 이제 네이버가 내려간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보통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제 인수 합병을 할 때 그 인수를 하는 회사는 단기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저께 13%가 올랐다고요? 이미 선반영 돼 있는 게 내려간 건가요? 네이버는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후로 뭐 조금은 올라갔는데 뭐 당장 단기에는 마이너스 4.8%를 기록했네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라인과 야후재팬. 크게 보면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왜 이제 그 이 두 개를 합병을 했냐 이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상 라인과 야후재팬은 일본 내에서 페이로 치열하게 다투었어요. 라인페이가 이제 라인이 만드는 페이 시스템인 거죠. 라인페이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만든 페이페이가 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모바일 페이 시장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2019년 7월이죠. 이걸 보시면은 소프트뱅크와 야후재팬이 만든 페이페이는 25만엔, 25만엔이 얼만가요? 한 250만원 넘겠죠? 250만원 이하를 결제시 결제금 20%를 돌려줍니다. 엄청난 이벤트인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무리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라인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라인페이도 맞불 공세를 합니다. 라인페이 역시 페이페이와 같은 20% 환급 정책을 펼치며 가입자를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이런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뭐 마케팅에 대해서도 뭐 라인페이를 마케팅하는데도 뭐 천문학적인 돈을 들고 이 페이페이를 마케팅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거기다가 뭐 20% 환급 정책까지 하면서 사용자 확보에 나섰고 아주 치열하게 다툰 거죠. 근데 야후재팬이 이 페이페이가 일본 내에서 점유율이 1등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라인페이가 가지고 있었던 게 라인이었죠. 근데 또 플랫폼이 무시할 수가 없죠. 이 8천 몇 명이 매일매일 이제 라인을 사용하면서 메신저를 이제 주고받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라인페이를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라인페이로 많이 옮겨갈 것 같다고 이제 야후재팬이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대로 가면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점유율 1등이지만 이러다가 라인페이한테 먹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라인페이가 우리보다 점유율이 낮아도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니겠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은 뭐 이런 환급 방식도 조금씩 없앨 수도 있고 마케팅에 이제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도 둘 다 많이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피 터지게 싸우자기보다는 이제 서로 이제 윈윈 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합병을 추진했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을 하려고 했을까? 바로 AI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라인과 야후재팬이 통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AI 기업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정희 회장은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번에 7월에 한국에 와서도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그만큼 AI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이 세계 시장을 봅니다. 세계 시장을 보면은 IT 공룡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IT 공룡을 GAFA와 BETH로 표현을 하죠. 이 회사들이 뭐냐면은 구글, 아마존, 아니다 애플, 아니다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해야겠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GAFA와 BETH로 이제 세계 IT 공룡들을 표현을 하는데 GAFA의 G는 구글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IT 공룡이죠. 구글은 뭐 지메일, 구글, 뭐 구글 당연히 구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뭐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그리고 여기 뭐 텐서플로 나오네요. 텐서플로 가지고 있어요. IT 공룡이죠. 그리고 GAFA의 A는 애플이 담당합니다. 애플도 뭐 아이폰이나 맥이나 사파리나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뭐 페이스북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 메신저 가지고 있고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고 이거 외에도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오큘러스도 페이스북 건가 보네요. 이야. 그리고 GAFA의 마지막 A를 담당하는 게 이제 아마존이죠. 처음에 아마존이 이제 책을 온라인으로 파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 AWS라는 엄청난 클라우드 서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죠. 가파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있는 IT 공룡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베스라고 하는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물론 중국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을 접근하는 게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얘네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바이두가 이제 구글을 대체하는 중국의 검색 엔진이고요. 알리바바가 이제 전형적으로 아마존을 대체하는 뭐 텐센트는 뭐 너무나 유명한 롤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회사죠.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미국과 중국을 딱 살펴봅니다. 이 회사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IT 공룡 회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세계의 AI 시장을 이 두 나라한테 완전히 이 회사들한테 장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한국이 이제 합작을 해서 얘네들에 대응할 수 있는 IT 공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 한국과 일본의 두 회사가 이제 이해관계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T 공룡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회사들한테 AI 시장을 다 먹혀버릴 것 같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일본 내에서 이제 페이 경쟁의 출혈을 줄이고 또 다른 이제 아시아의 IT 공룡이 탄생하면서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가지고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라인이랑 야후재팬이 AI 기술로 유명한 게 있나? 야후재팬,
이 소프트뱅크도 AI 회사를 여러 개 이제 투자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라인은 네이버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미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검색도 분명히 AI에 이제 마사지가 돼가지고 나온 결과일 테고, 네이버 또한 이 AI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요. 네이버도 이제 활발하게 이제 AI를 연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많이 적용을 하는 것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라인과 야후 재팬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AI와 관련된 이제 조그만 소규모 투자만 해오다가 이제 IT 공룡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서로의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합병을 하는 거죠. 엄청 큰 뉴스였어요. 자세한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보시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 50%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제 Z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과 야후는 이 Z홀딩스 아래 자회사로, G홀딩스가 야후와 라인의 모회사로 이렇게 개편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통합을 하면서 날짜를 몇 개 정했는데, 기본 합의서 체결 2019년 11월 어제죠? 어제 한 게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2월 앞으로 이제 한 달 뒤죠. 한 달 뒤에 이제 최종 통합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에 그 다음 달이죠. 이야 이거 한 달 한 달 사이에 바쁘게 일어나네요. 2020년 1월에 주식 교환 및 흡수 분할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마지막 주주총회를 열고 2020년 10월에 드디어 본격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이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이제 통합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합병으로 한국에서 보는 이득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몇몇 분은 아니 뭐 이 시국에 이 시국에 일본이랑 합병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이제 세계 AI 시장 경쟁에서 한국이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약간 이 멈칫멈칫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딱히 뭐 AI 시장에 있어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렇게 한국 기업이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걸었다라는 것만큼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 부분만큼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AI 시장에서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뭐 잽이라도 해볼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인과 야후 재팬이 합병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